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모의고사 시험을 볼 때 왜 지문을 빨리 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과제물을 줍니다. 모의고사형 과제물입니다. 그래서 45문제가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45문제를 학생들한테 70분 안에 풀고 답안지를 작성한 다음에 답안지에 채점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날은 틀린 문제나 본인이 이해가 어려웠던 문제나 지문을 다시 읽고 풀어라 라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학생들 중에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70분 안에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빨리 읽으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선생님이 학생한테 이해가 덜 되더라도 그냥 빨리 읽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빨리 읽으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부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모의고사 지문을 빨리 읽어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겠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암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내신 성적이 좋고 이해가 좋은 학생들은 모의고사 성적을 잘 받는다. 그럼 결국 결론 하나 나왔죠. 뭐죠? 결국 우리는 암기와 이해를 동시에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암기하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내신을 잘 받아서 결국은 수시에서 학종이나 교과로 이제 대학에 가면 되고 이해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모의고사 잘 보고 나중에 수능을 잘 봐서 정시로 대학을 가면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일단 한쪽 부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끔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시에서 학종을 썼는데 결국은 내신 성적은 좋은데 수능에서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방학 때입니다. 우리가 내신 시험을 보는 건 5월 초에 봅니다. 중간고사를. 근데 지금부터 예비고 1 학생들도 내신 내신이 중요해 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인정을 합니다. 내신이 중요한 걸. 하지만 공부할 때 너무 내신을 중시하고 모의고사를 등한시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암기식 학습의 태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외고나 자사고라든지 또는 이제 자유형 국립고 같은 곳에 합격한 학생들은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좀 많으니까 내신 따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하죠. 그러니까 결국 내신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첫 번째 시험을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결국 첫 번째 시험을 잘 못 보고 결과가 안 좋으면 결국은 그 결과를 만들지 못한 학생들은 국어 공부의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끔가다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3등급이다, 4등급이다, 5등급이다 이 상태로 오는 학생들이 있고요. 이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지문을 좀 빨리 읽어라 라고 하면 자기들은 빨리 읽으면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아주 꼼꼼하게 지문을 읽고 결국 시간이 부족해서 결국 고민하는 학생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신이 중요한 건 선생님도 인정합니다. 근데 결과만 생각하고 이해를 안 하고 암기만 하는 학습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하고 내신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내신과 모의고사는 읽는 태도가 다릅니다. 원래 내신은 여러분들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럼 내가 그 정해진 범위의 지문이나 개념을 아주 꼼꼼하게 100% 이해를 해서 시험 보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나온 걸 내가 또 생각해서 응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모의고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능에서 1등급 받은 학생이 진짜 그 지문을 100% 다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는 70%, 80%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히 주어진 5문제, 3문제, 4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고전시가나 현대시나 특히 고전소설들은 어느 정도의 상황만 구체적으로 이해한다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비문학도 여러분 빨리 읽고 내가 중심 대상과 중심 내용과 글의 흐름 정도만 파악하고 문제를 풀고 문제를 풀면서 선택지나 보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해력을 좀 더 확장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애초부터
내신 공부를 할 때 이런 스타일로 공부한 학생들은, 나는 100% 지문을 이해해야 돼, 이런 학생들은 모의고사 볼 때도 지문을 100%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국 빨리 읽지를 못합니다. 자신 있게. 근데 이제 내신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이해하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그냥 빨리 읽습니다. 그리고 그냥 문제 풀면서 생각하고 답 찾고, 답이 잘 안 보이면 다음 지문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나중에 좀 어려웠던 걸 다시 보고 끝내버리죠. 좀 시험을 볼 때, 모의고사 시험을 볼 때 좀 담담하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의 학생이 이 모의고사 볼 때는 아주 편안하게, 편안하진 않더라도 조금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건, 내신은 내가 110%까지도 이해를 해서 시험 보러 가야 되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서 응용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내가 빨리 읽고 지문 이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렇게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해도 이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해력이 안 좋은데 내가 그 이해력에 맞춰서 천천히 읽고 문제를 풀면 과연 끝까지 풀 수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근데 내 이해력에 맞춰서 그냥 빨리 읽고 이해가 되는 것만 정답을 찾고 나머지는 조금 나중에 풀거나 아니면 찍고 나와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럼 내가 빨리 읽고 이해력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할 때 어떤 태도로 공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이해와 암기가 조화가 되도록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업 들을 때 이해를 하고 혼자 공부할 때도 이해를 해서 머릿속에 축적을 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 결과가 중요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도 외워서 시험 보겠다. 그럼 시험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이 깨끗하게 비지요. 이게 반복되면 국어는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1등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내신도 똑같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결국 낯선 지문이 나오면 읽지 못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마지막 부탁인데, 암기를 하는 걸 좋아하든 이해하는 걸 좋아하든 1순위는 일단 공부를 할 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축적을 하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신을 준비하는 게 동시에 모의고사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빨리 읽으면서 이해하는 걸 반복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들이 지문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휘도 알려주죠. 개념도 알려줍니다. 그건 여러분들 왜 알려주겠어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더 튼튼하게 어휘를 쌓고 지문 이해력을 높이면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빨리 읽어도 이해되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수업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해력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A라는 문제 유형은 이렇게 푸세요. B라는 문제 유형은 이렇게 푸세요. 비문학 지문은 이렇게 읽으세요. 라고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1순위는 뭡니까? 내 이해력을 높인 다음에 그런 풀이 기술을 내면화시키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내린 결론은 분명히 합리적이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내가 주어진 범위가 있기 때문에 100% 이해해서 시험 보러 가지만 모의고사는 낯선 지문이나 아는 지문이 나오더라도 완벽하게 다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문 읽을 때 내가 빨리 읽고 이해된 것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해 중심의 학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점점점 빨리 읽어도 이해되는 폭이 넓어질 거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내신이 아닌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는 되도록이면 지문을 빨리 읽는 태도를 갖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듣고 여러분들이 바로 태도를 바꿔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1월달, 2월달에 국어의 내공을 좀 기본을 완벽하게 쌓아놓으면 여러분들은 빨리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에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읽기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